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동해안으로의 출조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동해안 남부와 중부 먼바다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금요일 새벽부터 바람과 물결이 거세지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조 전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서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대체로 보통 지수 보이는 가운데 서해안과 동해안은 나쁨 지수 들어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매우 좋음부터 나쁨까지 알록달록한데요. 나쁨 들어온 상황 등도는 감성돔과 물대와 수온이 맞지 않겠습니다. 반면 하조돔은 매우 좋음 보이고 있습니다. 0.3m로 물결 잔잔하고 물대도 좋아서 이곳으로 출조 계획하신 분들은 짜릿한 손맛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새 포인트에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파고가 낮고 물대도 알맞아 대상으로 열기와 우럭을 낳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부산 남부의 풍속이 초속 약 11m로 거세겠습니다. 좋음 뜬 포인트들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입니다. 폭포에서 초록불 켜졌는데요. 물결 0.5m에 바람 초속 약 4m로 낚시하기 안정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울산은 소조기인 만큼 감섬돔과는 물대가 맞지 않겠습니다. 바람도 최대 풍속 약 11m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제주 연안입니다. 전 포인트 보통 들어왔는데요. 파고는 낮은 편이지만 물대가 맞지 않아 다소 아쉽습니다. 출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